이 걸어다니는 팝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이 앙증맞은 곤충의 이름은 플랜토퍼 님프로, 말 그대로 풀 속을 유유히 걸어다니는 요정 같은 생물입니다. 걸어다니는 팝콘으로도 불리며, 이 곤충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한 마리만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과 진짜 팝콘에 섞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상반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재미있는 생물입니다. 이 곤충이 팝콘 같은 모습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천적인 새 때문인데요. 새들도 자신이 싼 똥은 다시 먹지 않기에 새똥인 척 연기하며 오늘도 아마존의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. 참고로 독일의 생물학자인 안드레아스 케이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. 안타깝게도 2019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생물 다양성을 탐구하며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을 공개하셨는데요. 이 자리를 빌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